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우리 민족의 나가의 길 화폐개혁을 이틀 앞둔 6월 7일 재무부는 은행감독원에서 검사역 13명을 뽑아 부산 부두로 보냈다. 이들은 장교로 위장했다. 그들은 정보부 요원들과 함께 군인들을 지휘하여 새 화폐를 교환 장소로 인도하는 책임을 졌다. 군인들에게는 이 안에 폭발물이 들어있으니 잘못 따르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해뒀다. 군인들은 상자를 들다가 코를 벌름거리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화공약품이 터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면서 뛰어오곤 했다. 화폐 교환은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교환소까지의 운반은 정보부와 군대가 맡았다. 보안은 완벽했다. 천병규 재무장관은 민병도 한국은행 총재에게까지 비밀을 유지했을 정도였다. 천병규의 생전 회고록에 따르면 박정희 의장은 새뮤얼 버거 주한미국 대사에게는 48시간 전에 통보했다고 한다. 최고회의 의장실에 불려온 버거 대사에게 통화계획의 지휘자인 유원식 위원은 선물을 하나 주겠는데 맞춰보시오 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버거 대사는 내각 총사퇴인가 라고 했다. 박정희 의장이 통화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버거 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잘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순진한 유원식은 이런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여 나중에 기자들에게 통화개혁에 미국 대사도 찬성했다고 말했다. 버거 대사는 이때 속으로는 어디 두고 보자라고 벼르고 있었을 것이다. 5.16이란 군사 쿠데타도 미리 탐지하지 못했던 미국 대사관으로서는 통화개혁이란 경제 쿠데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심히 상했을 것이다. 더구나 거액의 원조를 제공해온 미국으로서는 수원국의 멋대로 배신감까지 느낄만 했다. 천병규 장관도 같은 시간에 멜로이 유엔군 사령관을 방문하여 통화개혁을 통보했다. 1962년 6월 9일 저녁 7시가 지나자 조용하던 최고회의 청사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고회의의 전 의원, 전 강요, 그리고 영문을 모르는 한은 총재가 불려왔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박 의장이 짤막하게 비상소집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원식이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된 긴급통화조치법에 제안 설명을 했다. 극비작업팀의 책임자 김정렴은 세부사항을 보고했다. 법안은 오후 8시 35분 만장일치로 최고회의에서 통과됐다. 즉석에서 소집된 각인은 이 법에 따른 시행령과 세칙을 의결했다. 박정희 의장은 극히 제한된 몇 사람들 외에는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강요와 최고위원 전원은 밤 10시 10분 전까지는 일절 외부와 연락을 끊고 연금 상태에 있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순간 이 장소를 빠져나가야 할 사람이 있었다. 민병도 한국은행 총재였다. 회의실 출입문을 지키던 경비병이 민 총재를 제지했다. 이 모습이 기자들의 눈에 띄었다. 어느 기자가 통화개혁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오후 8시 40분쯤 최고회의 기자실에 뛰어들어온 이후락 공보실장은 흥분된 표정이었다. 기자들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이 자료는 밤 10시 정각까지 일절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한국은행에 당도한 민병도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직원들에게 비상을 걸었다. 통화계획에 관한 비밀계획을 수립해온 김정렴은 문서 보따리를 총재에게 넘겨주었다.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법령, 해설, 기구 편성, 지시사항들이 들어있는 보따리였다. 이상덕 이사를 통화조치 대책위원장에 임명하고 이 보따리를 주면 제1차 통화개혁 때 경험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박정희 의장은 1962년 6월 9일 밤 10시에 공표된 통화개혁에 즈음한 담화에서 부정부패 등 음성적으로 축적된 자금이 상당히 온전해 있으나 이는 산업자금화나 장기저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누증된 통화량은 언제든지 투기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악성 인플레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어서 음성자금과 과잉 구매력을 진정한 장기저축으로 유도하여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플레를 방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통화개혁은 화폐 단위인 환을 원으로 바꾸면서 화폐 가치만 10대1로 평가절하한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의 담화는 이 화폐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화폐 교환 때 노출되는 음성자금을 은행에 장기저축 형식으로 붙들어둔 뒤 이를 투자 재원으로 동원한다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의 침해인 것은 물론이고 보는 이들에 따라 국가 자본주의적이란 발상이라 비난을 들을 만했다. 박정희 의장은 6월 10일 아침 이병철 삼성 사장을 불렀다. 어젯밤 방송 들었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경제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하여 단행한 것입니다. 극비리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회의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 집회는 천병규 장관이 영국에서 인쇄했습니다. 신화폐의 교환을 위해서 날마다 수백만 명이 은행 창구에 줄을 서야 하므로 그 원성이 모두 정부에 돌아갈 것이고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화개혁은 해만 남겼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워낙 인플레가 심해 그 수습책으로 통화개혁을 단행했었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릅니다. 큰돈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경제인의 의견도 사전에 들을 걸 그랬군요. 대화 중에도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개혁에 대한 각계의 반응들인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들 뿐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데 무슨 다른 방도가 없을까요? 이병철은 전면 해제가 어려우면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뒤 물러나왔다. 최근 비밀 등급에서 해제된 미국 외교문서를 보면 세뮤얼 버거 미국 대사는 1962년 6월 7일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통화개혁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로 그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국무부에 올렸음을 알 수 있다. 통화개혁은 부정축제에 대한 징벌적 처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정부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지장을 줄 것이다 는 분석이었다. 미 국무부의 인식도 같았다. 생산 공장에서 사업자금을 상당 기간 빼내 동결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기업인들에게 무거운 자본 과세를 하는 것으로 비춰 외자 도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시각이었다. 이미 때가 늦어 통화개혁을 중단시킬 수는 없으니 통화개혁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동결 예금을 빨리 해제시키도록 하라는 것이 버거 대사에게 떨어진 워싱턴의 지침이었다. 6월 10일을 기해 단행된 통화개혁은 과격한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당장 첫날부터 100환 이상의 구화폐 유통을 금지시켰다. 50환 이하의 소액 화폐는 7월 10일까지 신화폐와 병용하도록 했다.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금융기관의 예금 등 금전채무의 지불을 6월 17일까지 전면 금지시키고 국권에 개입한 세대에 한해서 1인당 500원씩만 신권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강제저축시킨 조치였다. 돈은 돌아야 하는데 그 유통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고 경제활동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6월 10일 한국은행에서는 한미간 대책회의가 열렸다. 세뮤얼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하비브 정치참사관, 파파노 경제참사관, 킬렌 유솜 처장, 유솜의 호이저 박사를 데리고 왔다. 한국 측에서는 유원식 최고회의 재경위원, 천병규 재무장관, 민병도 한은 총재, 통화개혁 준비팀의 실무 책임자 김정념이 참석했다. 버거 대사는 사전에 우리 쪽에 아무런 통보나 협의가 없었던 점은 유감이다. 그러나 통화개혁 조치에 비밀이 누설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 라고 했다. 유원식 의원은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딴 뜻은 없었다면서 6월 16일부터 실시하게 될 긴급 통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버거 대사의 표정도 많이 풀어졌다. 이 자리에 있었던 김정념은 1953년 통화개혁을 할 때 참여한 경험에서 미국 원조 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성공의 한 요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의장에게 통화개혁 계획을 보고할 때도 이 점을 강조했고 유원식 위원도 알았다고 긍정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놀랐다고 한다. 6월 16일 오후 최고회의는 본회의를 열고 화폐교환 때 은행에 예입된 동결자금의 처리 기준을 담은 긴급통화조치법을 통과시켰다. 법은 통과됐지만 최고위원들은 사전에 아무 협의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유원식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재경위원장 김동화조차도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원식은 미국 측과도 미리 약속해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원식은 생전에 펴낸 회고록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나에게 수없이 면담을 요청해 왔으나 거절했다고 했다. 이날의 긴급통화조치법에 따라 화폐교환 때 은행에 예탁된 돈과 그 이전의 예금에 대하여 일부를 봉쇄 계정으로 돌려 정부가 강제로 산업자금으로 동원하기도 했다. 봉쇄율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저축성 예적금일 경우, 예입금의 100분의 35, 기타 예금일 경우 1,000만 원 이상은 전액을 봉쇄 계정으로 돌려 동결하는 식으로 예금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았다. 동결된 봉쇄 계정의 자금은 6개월 이내에 설립될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체된다. 이 돈은 또 한국은행의 특별지불준비금으로 예치되고 예금주에게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봉쇄 대상이 된 자금이 약 970억 환으로 예상보다도 적었다는 점이다. 유한식이 이런 식의 통화개혁을 발상하여 박정희 의장을 설득시킬 때 그는 통화량의 약 3분의 1은 화교들이 가지고 있고 그 규모는 천억 환에 이를 것이라고 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음성 자금도 화교 자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 됐다. 정부는 봉쇄 금액의 50%까지는 예금주에게 융자해주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이 강제 조치의 충격은 너무 컸다. 자금의 흐름이 막힌 관계로 가장 빨리 타격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이었다. 약 17,000개의 업체를 거느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집계한 가동률에 따르면 통화개혁이 실시된 6월 10일의 가동률을 100으로 했을 때 6월 20일에 그것은 42.5%에 불과했다. 한두 달 내 완전 휴업 위기, 작을수록 큰 타격, 원료마저 고갈, 이란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 6월 22일자 경제면에 등장했다. 6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상공회의소는 통화개혁 이전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동결 조치해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왔다. 미국은 단호하게 나왔다. 한 번도 통화개혁을 해본 적이 없고 사유재산권을 신성시하는 미국인에게는 국가에 의한 민간자금의 강제동원이라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생각이 박히게 되어 있었다. 먼저 미국 정부는 버거 대사를 통해서 기한이 1년 미만짜리 예금의 일부를 동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박정희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정남은 서독 통화개혁의 비슷한 사례를 정리하여 미국 측에 설명했으나 미국 측은 서독의 경우는 국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서 납득하지 않았다. 박정희 의장은 김정남에게 전체 봉쇄 계정의 15%를 차지하는 1년 미만 예금에 대한 봉쇄는 해제해 주도록 하라 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압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모든 봉쇄 계정의 해제를 요구해왔다. 킬렌 뉴솜 처장은 온건파인 상공부 정내역 장관을 만나 이념적인 관점에서 통화개혁을 비판했다. 이번 통화개혁은 한국경제를 국유화, 통제경제의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미국의 원조가 쓰이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6월 21일 미 국무부의 에드워드 라이스 차관보는 정일관 주미 한국 대사를 불러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왔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만약 미국의 노력이 무효화로 판단된다면 우리는 대한 원조 정책을 재고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통화개혁을 통해 강제 동결시킨 예금을
풀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는 것이었다. 정부 예산의 반을 미국 원조 자금에 의존하고 있던 혁명 정부로서는 손을 드는 수밖에 없었다. 김정념은 모든 봉쇄 예금액의 3분의 1을 자유 계정으로 풀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한 1년의 정기 예금 계정으로 전환한다는 특별 조치 법안을 기안하여 최고회의에 올렸다. 7월 13일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강제 동결된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개발공사를 설립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매진한다는 통화개혁의 목적은 사라졌고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화폐 가치를 10분의 1로 바꾸는 데 그치게 됐다. 최고회의는 통화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동화 재경위원장을 외무국방위원장으로 돌리고 통화개혁의 발상자인 유원식 위원은 사임시켰다. 그 전에 송혜찬 내각수반과 천병규 재무장관은 증권 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다. 이로써 통화개혁에 관계했던 요인들이 모두 거세된 것이다. 그러나 통화개혁에 반대했던 김정념은 그 뒤 중용된다. 통화개혁의 실패는 박정희가 집권한 뒤 처음으로 겪은 위기였다. 많은 위기가 그렇듯 그 속에는 호기가 숨어 있었다. 박정희는 이 실패의 교훈을 오랫동안 기억했기 때문이다. 통화개혁 실패를 통해서 박정희는 내자 동원에 의한 민족주의적 경제개발 전략을 단념해야 했다. 동원할 만한 자본 축적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통화개혁은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민족 자본에 의한 기간산업 건설과 수입 대체산업 건설 같은 발상은 힘을 잃게 됐다. 이후부터 외자 도입, 보세 가공 무역, 수출 입국 같은 대외 개방 노선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혁명정부가 통화개혁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구정권의 시절에 부정축제자금 등 음성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것이었다. 부속적 명분을 앞세운 박정희의 통화개혁 실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사정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과 비슷하다. 경제를 섣불리 도덕적으로 다룰 경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체험을 한 박정희는 그 뒤로는 경제에 대해서 매우 실용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이전 박정희 의장은 상공부 차관, 장관을 지낸 박중훈과 지방시찰 중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봉건적인 직업관인 산업공상 의식에 대해서 박중훈은 공, 즉 제조업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박정희는 상농공사를 주장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수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기업인들을 앞세우고 사로 상징되는 지식인들을 뒤로 밀어버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랜 문민정치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이단이었고 학생, 언론인, 학자 등 지식인들의 거센 반발을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박정희는 자신의 첫 저서를 펴냈다. 1962년 3월 1일에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우리 민족의 나갈 길. 277쪽에 이르는 이 책은 몇 사람의 학자들이 대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머리말은 박정희의 글이다. 이 글은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 전략과 철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이다. 고달픈 몸이 한밤중 눈을 감고 우리 민족이 걸어온 단안한 역정을 생각해본다. 우리가 짊어진 유산들은 몹시 무겁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더욱이 8.15 해방 후에 민족 순환사는 뼈아픈 바가 있었다. 과거 17년사는 두 정권의 부패, 부정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오늘의 위국을 결과하고야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갱생의 길이 없을까? 이지러진 민족성을 고치고 건전한 복지, 민주국가를 세우는 길이 없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무사주의, 안일주의의 생활태도를 청산하여 근면한 생활인으로 인간혁명을 기하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 없을까 하고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서름과 슬픔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이 민족의 앞길에는 반드시 갱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혁명이라는 수술만으로 환자가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며 병인을 도려내는 것만으로 건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병이 다시 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약과 기초공사를 해놓아야 한다. 이 길이 어디 있을까?
꼭 있을 것이다. 이 민족의 걸어온 길과 걸어나갈 길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에 내키는 대로 몇 줄씩 메모하여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 되어 나왔다. 서술은 무디고 서투르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단편적이나마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지난날 우리 민족 사상의 악유산을 반성하고 이조 당쟁사, 일제 식민지 노예 군성 등을 깨끗이 청산하여 건전한 국민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인간이 혁명되지 않고는 사회 재건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가난에서 해방돼야 한다. 특히 우리 농민들의 기나긴 빈곤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덴마크와 같은 복지 농촌 재건을 위해 있는 힘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이해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는 계획에 착수했다. 누적된 빈곤을 하나씩 추방하고 공업화된 근대 국가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자유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옹호할 수 있는 경제 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대한의 자유, 최소한의 계획을 원칙으로 경제계획을 완수하여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해 놓는 것이 바로 승공의 길이다. 북한 집단은 무리한 경제발전을 강요하여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여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살하는 악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창발성 가운데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도 입회하는 토끼보다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북이의 길을 택한다.